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방설비기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3회차 기출문제 해설을 갖다 진행할 텐데, 자, 1과목인 소방원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방원론 과목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난이도가 좀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조금 기본에 충실하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뭐한 16개에서 18개 정도는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갖다 빼더라도 우리는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좀 충실하시면 원론은 고득점이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 맞춰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론 같은 경우는 법규에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일부 같이 이렇게 출제가 되죠. 대표적인 우연물 난정갈 보면 우연물의 종류별 분명과 그에 따른 지정 수량 이런 것들이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원론하고 법규를 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1번에 보면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일 때 이산화탄소 기체 비중은 증기 비중은 얼마냐? 자, 이거는 뭐 상당히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체 증기 비중 또는 기체 비중을 계산할 때는 분자량을 갖다가 분자 질량이죠. 이거를 29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뭐 29라고 아주 친절하게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CO2잖아요. 그럼 요거에 갖고 있는 분자량은 44죠. 자, 따라서 29분의 44를 계산하면은 1.52가 나온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아마 이건 여러분들 어떤 분은 문제 딱 보자마자 답이 2번 이렇게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숫자가 거의 안 바뀌니까. 자, 2번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방사하여 산소의 최종 농도를 12% 되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방사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갖다 계산한 식은 자, 어떻게 되죠? 공식. 자, 21에 21 마이너스 O2 자, 곱하기 100. 요게 이제 기본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소의 최종 농도를 12%가 되게 한다. 그럼 요게 지금 얼마? 12가 들어가겠죠? 12가. 그래서 요 관계를 딱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42.86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식만 알고 있으면 자,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이 자체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도 많이 나옵니까? 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갖다 주어지고 여기 있는 이 산소 농도를 갖다 계산하는 그런 부분도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체 가연물이 덩어리보다 가루일 때 연소되기 쉬운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이건데, 자, 이거는 뭐랑 관련되냐면 바로 접촉 면적인 열에 접촉이 되는 접촉 면적, 즉 뭐예요? 표면적이죠. 자, 이거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접촉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자, 열에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넓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연소가 빨라지겠죠. 접촉 면적이. 그래서 자, 접촉 면적, 표면적이 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큰 순서가 일단은 기체는 공기 중에 떠 있으니까 가장 크겠고죠. 그다음에 자, 액체고요. 자, 그리고 고체가 되죠. 직접적으로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 가장 작은 것이 고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소가 좀 어렵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가루 형태로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떠 있다 보니까 자, 직접적으로 열이 닿는 면적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럼 얘를 갖다 요거는 고체는 그러면 요런 이제 통나무를 갖다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 이제 그 톱밥 형태로 이렇게 켜가지고 이제 가루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분 형태로. 그러면 미분 형태가 훨씬 잘 타겠죠. 자, 따라서 요것은 이제 뭐냐. 발열량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공기와의 접촉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열 전도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활성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발열량이 작아진다. 열, 발생하는 열이 작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화재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열이,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연소가 빨리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요거 생각해 보면 발열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커진다. 열이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열 축적이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렇고 활성화 에너지 커진다. 활성화 에너지가 커진다. 이거는 분해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열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분해가 빨리 돼서 잘 타는 거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은 맞는 게 뭐냐? 요것밖에 없죠. 공기와의 접촉면이 커지기 때문이다.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의 기본 개념을 좀 충실히 알고 계시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걸러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발열량이 컸을 때, 열 전도율이 작을 때, 활성에너지가 작을 때 연소가 잘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남은 거 찾으시면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실적으로 그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